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활동한 영입 인재 3명을 발표하는 등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오늘 첫 공관위회의를 열고 국민참여 공천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이원욱, 김종민, 조웅천 의원이 미래대연합이라는 당명으로 신당 창당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들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등 제3지대에서 창당을 추진 중인 세력과 연대 방안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에 불거진 자막 논란과 관련해서 법원이 MBC에 정정 보도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언론 중재위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 MBC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봉준호 감독과 배우 김희성 등 문화예술인들이 경찰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봉 감독은 다수의 수사 내용이 어떤 경위로 언론사에 제공되는지 면밀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글로벌 물류의 동맥인 홍해를 위협해온 친이란 예멘 반군 후티의 근거지에 폭격을 가했습니다. 후티가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며 벌여온 상선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중동의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